안녕하세요. 드러머 봉지대입니다. 전방에 부츠커브의 오늘은 우리 막내가 스키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서 막내 데리고 스키장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가려고 하는 스키장은 태백에 있는 하이원 스키장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태백 거의 다 들어왔는데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고 일단은 태백 가는 길을 한백산을 넘어서 하이원 스키장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백산 거진 꼭대기 정도로 왔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고한 쪽으로 빠져서 또 오르막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아마 눈이 이쪽에는 좀 더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설차도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제설을 다 하시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태백산 입구에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눈이 와서 태백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거의 산 꼭대기 정도 올라왔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영하 2도 찍히고 눈도 안 녹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하이원 스키장 뒤쪽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아마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정상까지 48km 정성군이라고 고한읍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만항제입니다. 만항제. 와, 구경 한번 하고 가자. 네, 오른쪽은 하늘숲공원길이고요. 지금 차들이 가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앞에 걸어가서 보니까 지금 버스길이 서로 이렇게 비껴 가야 되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지금 버스길이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는 버스 말고 그 앞에 있는 버스는 안 보이는데 그 버스가 서로 잘 비껴 나가야 저희도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 버스 기사분들끼리 나와서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스끼리 서로 교차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막혔었는데 이제 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쪽에는 관광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쪽 길로 오랜만에 와보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네, 바닥도 지금 얼어가지고 그렇고요. 저쪽에는 한백산 선수천 들어가는 길인가요? 전방에 네, 미끄러워서 차들이 주의하세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와, 눈 많이 왔다. 네, 경찰분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통제를 해서 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 스키장에서 타려고 한 입구에서 한 시간 정도 네, 주차를 기다렸었는데 지금 만차여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오토레저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오토리조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토리조트 쪽에 눈이 더 훨씬 더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르막이고 눈도 많이 와서 지금 사륜 모드로 하고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눈이 아까 전 저기 한백산보다 훨씬 많이 왔는 것 같아요. 많이 왔고 눈도 안 녹았고 옆쪽으로 한번 보면은 산이 완전 하얗습니다. 예, 지금 저 앞쪽에 차들이 지금 전륜구동차가 조금씩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오르막이 더 나오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예, 영상 종료하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 올라오다가 주차장에 잠깐 들렀는데 차가 차 밑에 한 대 있고 이쪽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엄청 경치가 끝내줍니다. 완전히 끝내줍니다. 완전히 하늘에도 하얗고 완전히 하얗습니다. 기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스키장에 입성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 타는 거라서 A자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별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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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울렁증이다. A! 11자! A! 11자! 에이! 우이짜는 잘해! 한별아! 응? 타니까 어때? 좀 무서워. 난 니가 더 무서워. 잠깐만. 한별이 다리가 약간 아픈 것 같아. 살짝만 들어. 옆으로 치워, 다리 옆으로 한별아. 요거 다, 요, 쪽, 요게, 요쪽 다리. 그렇지. 옳지, 옳지. 아빠 쪽으로 넣어와. 그렇지. 됐어. 괜찮아. 우, 달랑달랑 건다. 저 뒤에 탄 사람이 못 타서 그래. 한별아, 지금 재밌어? 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무서워. 괜찮아, 한별아. 참으면 돼. 네, 지금 초유의 사태죠. 지금 스키장의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걸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키를 신고 있다 하더라도 스키를 신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초급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고 여기 줄도 엄청 많이 섰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내려가니까 중급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급 가서 한번 타야 되겠고 지금 중급은 그나마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초급은 진짜 아예 안 내려갑니다. 네, 예, 오늘 막내 스키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오늘 완전 습설이라 지금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내려갑니다. 스키가 다행히 이제
예, 중상급 정도 되면은 좀 더 경사랑 몸무게가 있어서 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초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게가 없으면은 아예 안 내려갑니다. 지금 애들이 스키가 안 내려간다고 다 스키 벗고 지금 다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완전 자연설이다가 완전 습설이라서 예, 스키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지금 영상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걸어서 내려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이게 경사가 너무 완만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 완전히 지금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완전 습설입니다. 아, 초보 가르치는 거는 여기서 그냥 A자만 연습하다가 네, 저기 중상이나 한번 타고 내려와야겠습니다. 저쪽 상급은 지금 오늘 같은 날 타면은 좋은데 아무도 안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중상급은 지금 완만하니까 사람들 오히려 이런 코스들이 내리막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습설이라 가지고 예, 가속도도 안 붙고 내려올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쪽에 좀 많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완전 여기 지금 오렌지 초급 코스는 그냥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답 없습니다. 예, 결국은 저 혼자 예, 중상급 타고 지금 정상으로 가서 한번 타고 마지막으로 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눈 자체가 완전히 좀 축축합니다. 완전 습설입니다. 우리가 눈싸움 할 때 눈 잘 뭉쳐지는 그런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차도 잘 안 미끄러지는 그런 눈입니다. 오늘은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퍽퍽한 눈이라 가지고 예, 오늘 좀 스키 타기가 조금 그렇고요. 이런 날에는 오히려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서 타면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뭐 완전히 이렇게 자연설 말고 인공설로 만들었는 급경사에는 좀 심하게 미끄러지는데 예, 이런 날 오히려 약간 경사 있는 곳에서 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작년에 오고 원래 또 왔는데 아까 전에 오전에는 원래는 하이원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이원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포기하고 줄 없는 오토리조트로 넘어왔는데 오토리조트 왔더니 또 여기 스키복이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스키복 없이 그냥 옷 입고 타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뭐 그냥 옷이 그래도 뭐 그렇게 춥진 않아요. 보니까 충분히 탈 수 있고 오토리조트가 하이원 리조트만큼 이렇게 좀 좋진 않지만은 좀 더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쓸쓸합니다. 진짜 씁쓸합니다. 옷이 없는 스키장. 네. 물론 뭐 저 스키복을 예전에 사가지고 입고 다녔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다 보니까 렌트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여기 온다 그러면은 렌트보다는 사서 입고 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키 장비도 보니까 이게 조금 오래된 거라 가지고 네,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눈 풍광이 엄청납니다. 완전 겨울 왕국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혼자 타고 올라가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완전히 하얗습니다. 완전히 하얗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또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좀 중상급에 따님이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 지 지금 한 30분 넘었는데 내려올 때 좀 챙겨서 내려오라 하는데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서 데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도 연습하다가 다리도 너무 아프고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결국은 오줌을 쌀 뻔하다가 저기 뭐냐 페트롤 하시는 분이 태워준다 해가지고 타고 내려왔는데 이 페트롤 썰매도 안 내려가갖고 결국은 내려가다가 걸어 뛰어서 내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습설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일단은 눈 풍경은 완전히 멋집니다.
지금 체리 8번인데 끝이 어딜련지. 아 진짜 경치 끝내줍니다. 이런 거 못 봤을 겁니다 아마. 와 멋집니다 완전히. 아 저 리프트 저쪽 앞에 한 분이 타고 올라가시고 있네요. 그리고 저쪽 앞에는 없고 제 뒤로도 없습니다. 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와 풍경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눈이 싸라기 눈처럼 엄청 따갑네요. 역사네요. 빨간 바지를 입고 있는 애기를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내려왔는데 빨간 바지는 안 보이는데 지금 아마 저 밑에가 슬로프 타는 곳인데 여기는 A점 안으로는 내려가기 힘들고, 네, 지렁이처럼, 이게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다리도 덜 아프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A점 안으로는 아예 안 됩니다. 다리 지납니다. 네, 저기가 가까워 보이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여기 습절이라서 빨리 스파트에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아마 벌써 저항이 많이 느껴집니다. 빨간 바지 찾았는데 혹시 형님 찾았다. 여기 와서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방에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무슨 날이야? 다시 해줘. 시시. 예뻐서 부르고 슬퍼서 내줘. 시시. 언니 빨리 해줘. 시시. 아니, 한 번만. 내년에는
됐어.